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놓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얘기인데요. 경비 용역업체 선정을 두고 입주민 대표들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경비 용역을 맡겨왔지만 최근 일부 주민이 공개 입찰을 제안해 입주자 대표 7명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 계약을 원하는 입주민 대표들이 경비 용역업체의 인건비를 13.5% 올려주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인상 전에도 경비 용역업체 비용이 제곱미터당 1,148원으로 수성구의 유명 아파트 49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싼데 왜 올리는지 또 왜 수의 계약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도대체 뭡니까? 아니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상 관련이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구에서는 무조건 1대이고 수성구하고 끝에도 우리 아파트가 최고 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입주민 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업체 선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인건비 인상은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은 최저임금만큼 최소한 인상해줘야 됩니다. 인상 안 주려면은 규제 시한을 줘야 됩니다. 일을 적게 시켜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관련한 각종 갈등은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에다 반상회나 부녀회 같은 조직이 사라져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도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소통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그 주민 자치 소통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 그럼 다른 아파트 법규들은 사물화된 규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시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20.9도, 구미가 19.7도, 안동이 20.5도, 포항이 21.9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1도, 안동 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침해와 채용, 회계 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4개 시설장과 복지회계 관련 직원 등 24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구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내부 인권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시설 거주인들을 위한 자립 지원과 인권 지킴이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특별감사해 조합 구성에서부터 예청군의 땅 매각 절차와 합법성 등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벌여 위법성이 드러나면 징계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청 직원 등 34명은 지난해 3월 조합을 결성해서 예천군 호명면 군 유지 임야 37,488제곱미터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투기 의혹과 함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대구 연합내거리에서 공산 수원지 쪽으로 달리던 순환 2번 시내버스가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30여 명 가운데 6명이 머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와 승객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36 경북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36은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임대아파트 10가구의 보증금을 지불해줘 2년에서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